언제부터였을까요? 일반 초음파했는 거거든요. 암 발견이 됐고. 5년 전 아내에게 찾아온 뜻밖의 진단. 이건 최근에 검사한 결과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는데요. 아내를 위해 만든 식초가 도움이 됐습니다. 내년 5월달 되면은 5년이 되는데 5년 되면 이제 그때 나머지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은 완치 판정을 받아요. 식초를 먹고 그 피로가 안 오고 열심히 운동하니까 몸의 체질이 개선이 다 되더라고요. 식초는 유기산 성분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어주고 그리고 뼈를 건강하게 해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유의계양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개인의 체질에 따라 그 후로 꾸준한 것도. 운동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는 부부. 아내에 대한 사랑도 빠질 수 없겠죠? 건강을 지키며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들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수학의 한창의 모습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호영, 백명순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분 대체 어디가 아팠다는 건지 한겨울에도 힘이 장사합니다. 그러게요. 64세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한 모습. 저 벌판에 바람도 많이 불 텐데. 춥진 않으세요? 아, 땀나요, 땀나.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힘든 일을 해도 그냥 괜찮아. 눈도 안 보이고 항상 뭐 이 머리, 이 목 부분이 뻣뻣하고 이 가슴도 이렇게 많이 아프고 그랬지. 그럼 어떻게 좋아지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좋아졌지, 바로 이것 때문에. 삼채 먹고 좋아졌지 뭘. 삼채요? 나의 건강 비결은 바로 삼채입니다. 삼채가 뭐예요? 낯선 이름 삼채. 특이한 모양의 하얗게 말라버린 잎까지 지금 수확 중 맞나요? 뿌리 수확하는 거야 이제. 죽은 게 아니고 가을에 소를 맞아서 잎이 이렇게 하얗게 말랐는데 뿌리는 아직 싱싱해요 지금. 엄청 튼실하죠? 이립에도 영양은 가득하다는 거. 단맛, 매운맛, 쓴맛을 지녔다는 삼채. 부추를 닮은 외모에 인삼처럼 긴 뿌리가 특징이네요. 건강 채소로 알려진 삼채는 특히 식이유황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파에 무려 6배라고 합니다. 평소 삼채를 즐겨 먹었다는 부부. 식이유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고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삼채를 만나고부터 식습관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처럼 내려 수시로 먹는다는 삼채 끓인 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마셔준다고 하는데요. 그 후 1년. 당뇨로 고생하던 부부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애들 엄마도 또 당이 왔지. 우리 그 음식을 잘못해 먹어서 그래 맨날. 달콤한 거, 짠 거, 고기 이런 게 몸에 독이 되는 거를 몰랐지. 식구들 아픈 거는 내가 다 만들어준 것 같아. 엄마의 손길로 인해서. 하지만 이제 조미료는 절대 사절. 대신 건강한 비법을 사용한다는데요. 바로 삼채 효소입니다. 삼채 효소. 음식도 하고 김치 넣는데도 해먹고 가진 양념에 다 쓰는 거지. 삼채 안에 달고 맵고 쓴맛이 공존하니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삼채의 프로 만든 장아찌도 밑반찬으로 딱이랍니다. 맛있겠네요. 아삭한 식감의 삼채 뿌리도 즐겨 먹습니다. 삼채 빈대떡. 삼채를 넣고 빈대떡을 하면 맛있어. 잘 구운 팬에 노릇노릇하게 구워내기만 하면 고소한 양의 일품인 삼채 빈대떡 완성입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해지는 영양 만점 음식들. 삼채로 가득한 한상 어떠세요? 이젠 짜고 달게 먹었던 예전의 식습관에서도 벗어났다는데요. 여기엔 삼채도 큰 몫을 해줬다네요. 자주 어지럽고 감기를 달고 살고
내가 이제 자주 아프면 날 데리고 병원에를 데리고 가야지.